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도시농부 이두환 사장께서 곰치를 집안에서 기르는 방법을 특강해 주겠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도시농부 이두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집안에서 항상 그 화초를 기르신 분들은 이 곰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곰치를 우리가 집안에서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야생에서 크는 곰치를 집안 화분에서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여기 흙들이 있는데요. 곰치는 특별히 자생지에서의 환경이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다든가, 그다음 강한 햇빛에는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습한 지역에 배수가 잘 되는 흙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흙들을 준비한 흙들을 배수가 잘 되도록 여기 퇴비와 여기 펄라이트를 섞어서 재배 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화분 맨 밑에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 토양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굵은 마사를 준비했는데요. 굵은 마사를 화분 맨 밑에 깔고 먼저 살짝 깔고, 그다음 이 퇴비와 펄라이트를 섞습니다. 이것도 다 배수 차원에서 섞어주는 겁니다. 잘 섞은 배양토를 화분에 담습니다. 이 화분에 3분의 2 정도 채우시고, 3분의 2 정도 잘 섞은 배양토를 채워주세요. 예, 잘 3분의 2 채웠습니다. 그 다음, 트레이에 있던 모를, 이게 곰치 모종이죠. 이 트레이에 있던 모를 약간 흙을 틀어줍니다. 저는 새송이 정도를 모았는데요. 새송이 정도를 심어 보겠습니다. 예쁘게 들어갔죠? 그 다음 요 위에 마지막 3분의 1 정도의 흙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심어졌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그냥 두시면은 물을 부을 때 물이 부을 때 흙이 튕겨 나갈 수도 있고, 또 흙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칼라 흙돌을 곰치 화분 위에 살짝 뿌려줍니다. 아주 건장한 멋진 곰치 화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르면 됩니까? 이것은 네. 원래 그 곰치는 지금 5월, 6월 달에 한창 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확을 많이 해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늦게 이걸 네. 시연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이런 봄이라면 3월? 3월경에 예. 그때 이렇게 예. 모종을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가꾸시면은
아주 크게 키워서 집안에서 이렇게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중간중간에 잎이 시드는 부분들은 잘라주시고, 네. 그 다음, 물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곰치의 꽃이고, 이게 곰치의 꽃이고, 이게 씨앗 모양입니다. 씨앗 모양이고, 네. 예. 그 다음 이것은 뿌리. 뿌리. 예, 곰치의 뿌리고, 이것은 지금 어떤 가정에서 곰치를 화분에 잘 기르고 있는 모습을 예. 제가 사진에 찍어 봤습니다. 이분은 가정에서 아주 맛있게 잘 키워서 먹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곰치는, 번식을 시킬 때 씨앗 번식과 뿌리 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가을에 채취를 해서 이른 봄에 이 화분에 뿌리시면은 이렇게 트레이에 할 필요도 없이 직접 화분에, 가정에서 화분에 뿌리시면은 크게 키워서 번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뿌리 번식은 가을에 뿌리를 캐서 저장을 해서 다음에 이른 봄에 화분에 심으면 또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원래 이 곰치는 3년생입니다. 3년생 화초이기 때문에 크게 자랄기까지는 3년이나 세월이 걸리지만 중간중간에 5, 6월 달에는 5, 6, 7월 달에는 한창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생육 조건이 자생지에서는 고산지대에 습기 있는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항상 집안에서도 좀 습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반 그늘지게 이곳을 관리해 주시는 게 그럼 목욕탕 근처가 좋은가요? 예예 예. 목욕탕이나 그 근처에 가족겠죠. 직접 예. 햇빛이 비지 아 직사광선을 피하라. 피하라는 곳에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두환 사장님 곰치 이 집안에서 가꾸어 가지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하는 소개 프로그램 오늘 시작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